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일단 먼저 기원을 드리고 네. 최근에 이제 고용이라든지 노동의 권리가 향상이 되고 또 다양한 정책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2020년에 새롭게 생기는 고용 정책, 바뀐 것들 저희가 알려드리면서 네. 여러분들께서 어떤 혜택과 어떤 권리를 누리실 수 있는지 설명을 드려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질문을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그래서 혹시 두 분께서는 방송을 진행하시면서 좀 이런 고용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셨나요? 저는 투데이 잡스의 영원한 네. 안방마님 이런 거 이런 정책 좋네요. 잘 들어야 되는데 또 네, 그 잘 오늘 네, 크게 아, 좀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미 좀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이 네. 자리를 빨리 좀 모든 사람 평등하게 좀 적용 52시간 네. 같은 경우도 사실 적용을 그렇죠. 못 받는 네.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런 근로자분들 직장인 괴롭힘법 네. 이런 거 네, 맞아요. 그래서 규모에 그렇죠. 따라서 좀 같은 법인데 좀 적용을 누구는 못 받고 누구는 그렇죠. 확실히 받고 이런 현실이 조금 좀 타게 됐으면 평등하게 좀 합리적으로 네. 좋겠다.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인권 지킴이인 저희가 2020년 노동 정책 변화된 노동 정책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취업뿐만이 아니라 시사 상식까지 돕는 인권 살롱. 기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진화 쌤 아니 MC 하셔도 되겠어요. 너무 잘하셔가지고. 네. 네, 알겠습니다. 옆자리로 오실래요? 중간 자리 하는 거 알겠습니다. 진화 네, 쌤이 어떤 네. 내용인지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일단 고용노동부의 정책을 이해하시면 충분히 어떤 권리가 향상이 되는지 알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섯 가지로 제가 정리를 좀 해봐 드릴게요. 네. 2020년에는 그 고용노동부의 예산 자체도 26조 7천억 원 정도에서 30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한 14.6%가 증가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고용 안정망의 대폭 확대입니다. 일단은 최근에 이제 실업도 많아지고 해고도 많아지니까 뭐 실업급여 이런 부분에 대해서 9조 이상의 예산이 편성이 됐고요. 두 번째는 네. 취약계층의 맞춤형 일자리 제공입니다. 최근엔 청년구직자도 힘들지만 중년 또는 출산과 육아를 하고 있는 여성분들 또는 장애인분들 이런 분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도 고용노동부의 다른 또 정책입니다. 세 번째는 저소득 근로자의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최저임금과 함께 여러 저소득 근로자 측이 받을 수 있는 4대 보험 혜택 등이 있고요. 네 번째는 적극적인 시장 노동 정책을 강화합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일자리가 생겨나고 또 없어짐에 따라서 그에 따른 고용 정책들이 지원이 되고 고용 위기 지역에 한해서 역시 고용 패키지가 지원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주 52시간으로 이제 줄어든 노동시간의 단축을 지원하면서 사업주와 고용자 두 축을 다 지원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안전한 노동 환경을 조성합니다. 네, 추락 방지 발판 지원 확대에 500억 예산을 투입을 하는 등 조금 더 안전한 일자리를 이제 추구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예산을 보니까 뭐 30조 6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네. 전년 대비 한 15% 증가했는데 크게는 이제 고용 안정망,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제공 및 저소득 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 이런 기조로 보이는데 두 분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좀 지났으면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우선은 취약계층들한테는 지원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지금 정책들이 전부 지원금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생적으로 시장이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보다는 임시방편이 될 우려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장이 나설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으면은 나설 수 있도록 어떤 유인 효과를 제공하지 않으면은 돈만 쓰고 상황은 호전되지 않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진화쌤은요? 네, 저는 조금 안타까운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섯 가지가 다 성장을 지원하고 촉진하고 이런 제도라기보다는 사실 사회 안정망의 강화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은 방면이긴 하나 역시나 이제 우리가 이제 고성장을 하지 않고 있으니 그에 다른 정책들이 많이 안 보여서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사실 무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구직자들의 인권 사각지대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인권 살롱 계속됩니다. 오늘 또 배틀 시간 가져볼 텐데요. 네. 오늘 어떤 사례로 배틀 시간 열어볼지 네. 먼저 교육학 안녕서가 네. 소개를 해줄까요? 제가 첫 번째 안건 어떤 안건이냐면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에 관련된
2020년부터 바뀌는 것 첫 번째 주제로 만나볼 겁니다. 내용을 네. 보면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전부 개정돼서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됐네요. 특히 법의 보호 대상이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돼서 캐디 등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와 배달앱 등을 통한 배달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가 신설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대표이사, 건설공사 발주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산재예방 책임의무 신설을 했고요. 건설업의 안전도 강화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좀 먼저 어떻게 보시는지 네. 진원쌤부터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저번 인권살롱에서 긱워커에 대해서 다루셨는데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요. 네, 그래서 긱워커라고 하면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플랫폼이라든지 다양한 경제가 활성화됨에 따라서 부가적으로 이제 혜택을 받는 근로자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보험의 혜택도 받지 못하고 맞아요. 또 이제 본인이 사업주는 또 아닌데 그에 따라 본인이 이제 부담금을 다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이 인권살롱에서 다룬 것들이 되게 좋은 이제 개인적으로 좋은 게요. 네. 바로 법으로 반영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개정 안전 이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이 되면서 그런 네. 기거커 또는 우리가 잘 아는 땡땡의 민족 네, 이런 분들의 라이더분들이 조금 더 두텁게 산재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다행이에요.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진화쌤은요? 네, 28년 만에 전부 개정이 됐는데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좀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제 패러다임의 변화가 이제 올 것 같아요.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지금 산재 이후의 사고 처리는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 축에 속하는 나라예요. 네. 근데 이제 예방이 약했죠. 그도 그럴 것이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사고 처리는 비용이 10이 든다라고 하면 예방은 100 이상이 듭니다. 아, 정말요? 네. 예방이 훨씬 어렵고 돈도 많이 들고 관리도 어려워요. 그렇구나.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선진화된 근로 조건 이런 것들을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예방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재정 조건이 안 좋은 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저희가 일자리 지원금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런 정책들이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열악한 기업들은 좀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게 있잖아요.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네. 그렇죠. 실제로 유리창이나 이렇게 사소한 것들을 좀 예방하기 시작하면 네.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다. 그렇죠. 뭐 맞아요. 이런 거 또 우리 나연엽 씨가 유식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한번 해봤어요. 네. 유시다운 그런 발언을 주셨고 네. 네. 두 번째 사례 네. 이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두 번째 사례는 최저임금 네. 인상이란 주제입니다. 네, 소개해 주시죠. 네, 2020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 시급액이 8,350원에서 8,590원으로 2.9% 인상됐습니다. 인상률은 과거에 비해 다소 안정이 되어서 월급 기준으로 최저임금은 1,795,310원이 됩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 기업 측을 생각하면 인건비 부담이 걱정되기도 하고 근로자의 입장을 생각하면 또 올라야 한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그간의 2년 동안 저희가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올려왔잖아요. 네. 이게 피로감이 많이 누적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인상률이 적은 해도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추가적으로 인상률이 적은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그렇게 또 적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최저임금의 인상은 복리의 복리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최저임금 올랐던 금액만큼 사실 지금 오른 거거든요. 네, 5만 원 정도면은 예전에 최저임금 오르면 한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올랐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5만 원이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최저임금뿐만이 아니라 사실 저희가 소득주도 성장을 해서 기업들의 판매량이 늘어나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기업들이 그걸 다시 근로자들한테 임금으로 보답을 하고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소득주도 성장을 해온 건데 네. 사실 수요가 오히려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수요는 줄고 공급은 계속 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악조건들로 인해서 폐업하고 있는 사업체들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고요. 저도 이제 연말에 저희 자문사들도 폐업하는 곳들이 종종 생기거든요. 그런데 네. 올해 그 어떤 해보다도 많은 업체들이 폐업을 했습니다. 자문사가 그래요? 떠나가는 게 있고 폐업을 하는 게 있는데 폐업을 많이 하는 거는 산업이 어렵다라는 거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린다거나 하면은 시장에서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진원 쌤은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근로자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사업주분들 당연히 힘든 건 맞는데. 잘 생각해봐야 될 게 지금 취업준비생분들 대기업 또는 금융권 공공기업 많이 이제 입사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뭐 공공기관은 좀 덜하지만 은행권 또는 이제 대기업 이런 쪽들은 상시적으로 과장급 이상은 구조조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구조조정이지 바로 해고를 지금 계속 단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정말 상황이 IMF 때 정도로 심각한 이제 고용 위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변의 친구들이나 또는 선배들은 다 과차장급 이상이란 말이에요. 다들 만나보면 피로도가 엄청나게 높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직업의 안정성. 왜냐하면 이제 가족도 있고 또 자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한데 부양가족이 그렇죠. 한번 우리나라에서는 해고를 당하면 그게 이제 계속 낙인 효과가 또 있기도 하고 이직할 때 좀 어렵기도 하고 네. 네. 그런 분들이 계속 저한테 얘기하는 게 최저임금이 올라서 너무 심적인 안정이 된다. 그러니까 당연히 해고당하는 거는 너무 안 된 일이지만 그래도 네. 내가 한 180만 원 가까이 벌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 되게 마음의 안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이 이제 누가 하는지 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경제가 어려운데 일은 근로자분들이 하거든요. 그분들의 네.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일을 하지 못하는 거죠. 더 이상 우리는 더 많이 일한다고 생산성이 증가되지 않고 그분들이 편안한 마음과 뭐 긴장은 있어야겠지만 어느 정도 편안한 마음과 창조적인 마음가짐이 있어야 혁신이 일어나고 새로운 이제 먹거리가 창출된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되게 좋은 인상이 좀 돼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좀 꼭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최근에 EU에서 이제 최저임금을 일괄 적용하는 것이 어떻게 했느냐는 좀 논의를 했다라고 해요. 네. 그래요? 근데 거기서 이제 가장 많이 반대한 국가가 북유럽 이제 선진 국가들, 복지 국가들이 가장 크게 반대를 했다라고 해요. 잘 돼 있는 국가들. 그렇죠. 왜요? 그 국가들에서 하는 얘기는 이래요. 최저임금을 우리가 정하게 되면은 그 나라는 이제 최저임금이 없는데 네. 최저임금을 정하게 되면은 상위권에 있던 임금 수준이 오히려 하향 조정될 수 있다. 네, 오히려 예를 들어서 8,000원으로 정하게 되면 8,500원짜리가 8,000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임금을 낮추는 효과가 발생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반대를 네.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피부에 와닿는 게 왜 그러냐면요. 저는 해마다 이제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그 제조업체라든지 저희 자문사들 임금 체계를 짜준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느껴지는 게 뭐냐면 과거에는 1년차, 2년차, 5년차 이렇게 해서 임금 차등이 좀 있었어요. 네. 그래도 이 사람은 5년차니까 조금 더 주세요. 조금 더 올려서 책정을 해주세요. 뭐 이렇게 연락들이 왔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특히 제조업 같은 경우는 1년차와 5년차의 차이가 거의 없어요. 네, 거의 이제 1년차, 5년차를 올려줘야 될 돈을 1년차에다 메꾸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기업이 인건비로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수익은 변함이 없어요. 오히려 수요가 감소하니까 수익이 낮아지면 낮아졌지 수익이 올라가는 업체는 별로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바로 위에서 조금 더 받아야 되는 선배들이 못 받는 이런 내부적 불평등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런 얘기들을 아마 북유럽 복지 국가들이 한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장의 파이는 커지지가 않는데 네, 새로 들어오는 분은 이제 그 줘야 되는 임금이 높아지니까 네, 맞아요, 그거를 맞아요. 그 안에서 분배를 해야 된다. 네, 맞아요. 네. 지금 오히려 우리나라의 그 인건비라든지 원가들은 올라가고 외국에 이제 값싼 물건들이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고 수요는 늘지 않는 거예요. 네. 오히려 해외로 나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진원쌤 뭐 덧붙이실 말씀 없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네. 이제 뭐 북유럽 국가에 저도 이제 그걸 봤는데 보면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최저임금을 너무 높이면 결국 고용이 감소할 수도 있다라는 네. 게 있는데요. 저는 최저임금 때문에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은 기술의 도입이라고 봐요. 기술이 도입되면 일자리가 자동으로 대체되는 거고 저희도 이제 뭐 카페나 아니면 패스트푸드점 가보면 바로 느끼잖아요. 이제 주문을 맞아요. 키오스크로 바로 맞아요.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단순 최저임금의 이슈라기보다 전 이제 그 경제적인 글로벌 이제 그 현상이라고 봐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이제 근로자분들을
다른 직무로 대체하고 그분들을 창조적인 일자리로 만들 거냐가 이제 핵심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도 지금 이번 연도에 8천억 원을 재교육에 투자를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이런 좀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기술에 대한 대처, 일자리 대체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그런 마트 계산원이 네. 급격히 줄었다고 해요. 그렇죠. 뭐 AI가 네. 뭐 신입 사원증을 들고 뭐 네. 찍은 기사 이런 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만큼 좀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처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자, 생각이 들면서 네, 다음 사례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씨가 네. 네, 읽어주시죠.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휴식도 필요할 텐데 이번에 살펴볼 사례는 휴일에 대한 안건입니다. 아, 그동안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었던 법정 공휴일 유급 제도가 민간기업 노동자까지 확대됐다는 소식인데요. 아, 그로 인해서 일반 노동자도 근로기준법상 유급 주휴일 외에 달력에 표시되는 빨간 날을 동일하게 쉴 수 있게 되면서 약 15일의 유급 공휴일을 보장받게 됐습니다.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국민들의 휴식 있는 삶을 즐길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걸로 보인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대해서 두 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워라벨 흐름에 따른 이런 변화는 매우 반길만한 이슈입니다. 특히나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많이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16일 정도 유급 휴일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거든요. 상당하게 네. 큰 기업엔 부담이기도 하나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근로자분들에게는 충분한 재생산을 위한 휴식이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사실 대기업이라든지 우리나라 중견기업 이상들은 이미 이 법정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지정을 해놨는데 문제는 네.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은 특히나 5인 미만의 중소기업은 소기업들은 연차를 주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큰 이제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께 권리를 좀 말씀드리자면 네. 중소기업에 다니는 분들도 포함해서 이제는 3.1절, 석간 탄신일 또는 어린이날, 현충일, 광복절 그러니까 빨간 날이죠. 소위 빨간 날, 한글 날 이런 날도 이제 내 휴가를 쓰지 않아도 법적으로 보장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휴가 쓰고 셨던 거예요, 그러면?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그렇게 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그렇구나. 본인 휴가를 그날 쓰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얼마나 좀 열악했어요. 그래도 그럴게요. 이게 그 제가 이제 좀 휴일의 개념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보통 휴일은 대한민국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휴일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뉘어서 적용이 되거든요. 네. 첫 번째는 이제 공휴일이라는 개념,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휴일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네. 공휴일은 공공기관 휴무일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쉴 수 있는 날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저희가 흔히 빨간 날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리고 이제 근로자의 휴일이라고 하면은 주 소정 근로일을 만근했을 경우에 하루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연에 52주니까 52일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1일, 근로자의 날이 있죠. 근데 근로자의 날도 그 52일에 일요일에 포함이 주휴일에 포함이 되면은 근로자의 날도 없어지니까 52일 또는 53일이 근로자가 쉴 수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둘의 차이가 확연히 달라요. 근데 대기업들이 공휴일을 많이 따라가다 보니까 예, 이제 사회적으로 왜 우리는 못 쉬고 당신만 쉬어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던 거고요. 이런 뭐 이 불평등, 차별 요소 이런 것들을 해소하고자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행이라는 점이신 거죠? 진아쌤 같은 경우도? 일단은 네. 저도 다행이라고는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이제 뭐 차별이라든지 불평등 이런 요소들을 네. 해소해 주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결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기업들이 결정을 한 건 아니지만 네. 기업들은 지금 근로시간도 줄여야 되고 휴일도 더 줘야 되고 네. 월급도 더 줘야 됩니다. 삼중거죠. 근데 그렇죠. 수요도 줄고 있어요. 네. 너무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계속 폐업들이 늘어난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여기에서 더 안타까운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네. 대립관계가 계속적으로 생겨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업주 대 근로자와 이제 대립관계. 광고만 보더라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이제 알바를 구하는 사이트에서 광고를 하는 거 보면은 오늘 처음에 하기로 했던 일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도 사업주의 입장으로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공부를 하라거나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공부를 하라고 네. 하면은 근무 시간에는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네. 공부를 하라 그러려면은 퇴근 후에 하라고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그게 또 꼰대. 그러면 그렇죠. 네. 제가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네. 저도 그런 얘기를 하기가 되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되게 조심스러워졌거든요.
근데 한쪽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누구도 외계해 주지 않고 워라벨을 추구해서 1보다는 이 3의 큰 비중을 두게 되면은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어떤 대비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5년 뒤 혹은 10년 뒤에 불평만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진 않을까? 그 사람들은 네. 오히려 지금의 20대가 나중에 40대가 되면은 워라벨만 추구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라이프만 추구를 하다 보면은 그때 가서 또 20대들한테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아니, 정말 네. 이 워크와 라이프의 밸런스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진화쌤은 진화쌤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주변에 이걸 좀 준비를 하고자 제가 사업주원 5분 그리고 근로자 5분을 좀 인터뷰를 해봤어요. 근데 이제 공통점으로 하는 거는 8시간을 일하잖아요. 근데 그중에 근로자분들도 인정했는데 모든 시간을 다 일에 투입하지 않는다. 집중력이 있는 시간들은 좀 투입을 하지만 어쨌든 조금 휴식하는 시간도 있기도 하고 그쵸. 하다. 그래서 근로시간이 줄어든다고 해서 내가 일을 정말 할 수 있는 시간이 주냐 그건 또 아니라고 해요. 그 말인즉슨 이제는 사업주가 주 52시간 뭐 스마트워크라고 해서 정말 그 이 짧은 시간 내에 어떻게 몰입을 할 거냐 그게 이제 되게 큰 화두거든요. 그러니까 몰입 관리를 잘 시켜주는 것이 이제 사업주의 능력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많이 찍어내면은 그게 다 팔렸으니까 도움이 됐는데 네. 이제는 수요 중심의 세대거든요. 많이 찍어낸다고 팔리지가 않아요. 스마트하게 만들고 디테일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근로자분들의 자연스러운 몰입 그리고 조직 문화 형성 좀 해서 어떻게 잘 만들게 할 거냐 그거에 따른 방향이기 때문에 저는 좋은 방향이라고 확신이 듭니다. 아, 저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진원쌤 얘기를 들어보면은 사업주는 정말 슈퍼맨이어야 돼요. 정말 스마트해야 되고 미래에 대한 해안도 굉장히 밝아야 되는 거고 근로자들에게도 꼰대 라떼 같은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그렇죠. 거고. 아, 네. 라떼.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제 이제 대학 동기들이라든지 친구들은 이제 회사를 나와가지고 창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장사를 하는 친구들도 이미 있고요. 네. 근데 그 친구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나는 절대 직원을 고용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해요. 예, 왜냐하면은 직원들을 고용을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들을 옆에서 많이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웃소싱을 하려고 하고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사람들을 잠깐만 데려다가 쓰려고 하고 이런 유인 효과들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사업주들한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사회 분위기는 네. 조금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업주가 될 수 있도록 독려해주는 분위기, 그리고 사업주를 지원해주는 분위기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일자리도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거기서 아까 전에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고용정책 있잖아요. 네. 그중에 몇 개를 좀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성장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분배까지 하라는 건 부담 맞아요. 확실히 기업 측 맞죠? 그래서 정부가 예산을 아까 몇 조를 더 증가해서 이제 만든 것들이 예를 들어보면 뭐 청년 내일 채용 공제라든지 또는 뭐 두루누리 사회보험 이제 지원금 또는 일자리 안정자금 중장년을 채용해도 추가적인 이제 급여에 대한 그 플러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 지원금도 있고 그래서 이 사업체 담당자분들은 저희 같은 노무사를 찾거나 아니면 정부 지원금들을 좀 잘 찾아서 그것들을 잘 받는 것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2020년 고용노동정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두 노무사님의 촌철살인 듣고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제가 느끼기에 올해 노동정책은 좀 쉬어가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그간에 급격하게 변화했던 것들을 올해는 조금 한 템포 늦춰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좀 이런 편안한 분위기가 경제에도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예. 네, 그래서 모두 편안한 경제를 누리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구직자분들에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구직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알아보시고 저희가 인권살롱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들께 어떤 권리를 받으실 수 있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꼭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